아이씨. 아유, 쉴 수가 없네, 클릭질을. 자, 다 끝났나? 아직 멀었죠? 엄청 많네. 자, 다 잡은 것 같아요. 또 있네. 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방이 하나 더 있어요. 이런? 다 나온 건가? 아, 아니죠? 자, 레벨이 또 올랐습니다. 레벨을 올릴게요. 바로바로. 아이고. 오, 링. 링은 사랑이죠? 자, 이번엔 링은 이따가 데카드 키한테 갖고 와서 뭔지 물어보고요. 자, 디아블로 1의 주인공은 3 주인공처럼 이게 뭔지 몰라요. 멍청하죠? 못 배워서 그래요. 자, 이게 다 뭐야? 일단 이상한 거 건드리기 전에 주변 정리를 좀 할게요. 자, 뭔가 함정 같기도 하고 찝찝하죠? 뭔가 건드리면 안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기에 무슨, 아, 저 스위치까지 한 거구나. 일단 체력 이거 좀 올릴게요. 자, 이게 뭘까요? 자, 히드라죠? 히드라가. 저게 마법이에요. 저 주인공이 쓸수 있는 마법인데 히드라가 나한테 들어가네. 이게 뭐지? 자, 방을 하나가, 하나를 못 들어가고 있는데 저쪽 방은 어떻게 들어가는 걸까요? 자, 뭔가 그 이득을 많이 봤어요. 뭐 이렇게 뭐, 특별하게 지금 뭐, 그런 건 없는데, 이득을 좀 보긴 했네요. 여기는 왜못 들어가지, 근데? 들어가네요. 오, 오, 이것저것 많이 떨어졌어요. 아이템 열나 많은 저기 장소구나. 자, 이런 거 버리자 뭐.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 정도는 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하나 빨지 뭐. 기껏해 150 골, 아니, 저기, 뭐야. 짜리, 저기니까. 자, 그 전에. 헬름을 하나. 자. 로브를 뱉을게. 로브는 이건 별로 비싸진 않고. 도끼가, 일단 무기가 중요하니까. 무기를 짓겠습니다. 전사는 무기죠. 무기가 좋아야 돼요. 자, 여기를 이제 또쓱 마무리를 다 했네요. 자, 벌써 6층까지. 디아블로가, 이게 디아블로 1이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16층까지 있어요. 디아블로가 16층에서 살고 있죠? 다른 애들과 함께. 그 16층까지 기어 내려가야 됩니다. 천천히 이렇게. 자, 벌써 6층까지 왔잖아요. 켜랑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페이스면은, 이 정도 페이스면은, 가요. 16층까지. 지하 16층. 지금 6층이잖아요, 벌써. 10층만 더 내려가면 돼요. 자,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우리. 그래서 저는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보시다가 지루하시면, 내려가셔서 다른 걸 하고 오셔도 되고. 아, 그렇습니다. 네. 트위치나 아프리카나 뭐 어디 다음 TV 퍼세는 저 말고도 굉장히 재밌는 스트리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다가 제가 어디까지 갔나 싶으면 잠깐 와셔서 들리시고, 네. 그러시면은 뭐 효율적으로 방송을 관람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뭐창두개 열고 같이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자, 레벨이 5고, 내려가는 게 이제 7층. 7층이죠.
근데 저번보다는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저번에는 이거 저기 PC판 할 때는 13시간 했는데도 제대로 못 깨가지고 저기 뭐야 결국에는 마지막에 트레이너서 가지고 쓸었어요. 에디트 치트해가지고 쓸었어요 마지막에는. 지금은 오늘은 풀스판으로 해서 액풀도 없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 분위기가 또 다르죠? 이것도 뭐야? I can see what you see not. Vision milky, then eyes rot. When you turn, they will be gone, whispering their hidden song. Then you see what cannot be. Shadows move where light should be. Out of darkness, out of mind, cast down into the halls of the blind. 자, 무슨 수수께끼죠? 일종의? 일종의 수수께끼고 몬스터에 관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지역에 관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애매모호해요 말이. 자, 제가 번역가가 아니라 해석을 못해요. 해석하면은 버벅거리고 괜히 시간만 낭비하니까 그냥 그 알아듣긴 하는데 영어 뇌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느니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해서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제 핑계를 듣고 계십니다. 제 주특기 중에 하나가 핑계죠. 워메 어마어마하게 때립니다. 그래도 확실히 갑옷이 좋아져가지고 데미지가 덜 들어와요. 확실히 눈에 보이죠 그게? 자, 바깥에서는 뭔가 또 흑형들이 또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네요. 아이고, 거기서 개 섞어라. 아니, 염소 섞어라. 자. 라면을 먹는다고 계속 조금 쉬었다가 온다고 계속 그래놓고서 계속하고 있죠. 이 디아블로가 그런 매력이 있어요. 재밌어요. 오휴. 우글우글 합니다. 아유, 많다. 자, 전선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가서 때리는 거예요. 다음에는 로그를 한번 또 한번 쫙 해봐야겠어요. 활쏘는 애로. 자, 우리가 도살자님께서 주신 무기 하나로 지금 계속 쓰고 있죠. 무기 안 바꾸고. 그 정도로 도살자님이 주신 그 무기가 굉장히 좋아요. 아우, 잘 잡았다. 짜샷을 아주. 자, 왕주제 죽은 다음에만 아무것도 안 떨궈요. 먹튀죠. 포션은 그렇게 쓰게 만들고. 이건 아까 저기 그냥 일반 몹이 떨어뜨린 거고. 뭐가 이렇게 많이 찼어? 꽉 찼죠, 아까? 자, 이것도 다 갖고 갈수 있어요.
자, 벨트도 한 줄이에요. 그러고 보면, 그쵸? 2는 4줄 중에 8줄까지 있잖아요. 근데 벨트가 한 줄이에요. 그래도 얘네들은 화살 잡는 것보다 나아요. 와서 때리니까 직접. 자,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그냥 바로 화살 소리가 나오죠. 여긴 또 어딘가요? 아, 무슨 맵이. 자, 뭐 경험치 그 레벨업을 하라고 아예 만들어 놓은 스테이지 같아요. 다음 레벨은 허블락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죽고, 다 잡고, 레벨업을 충분히 하고 가십시오. 라고 제작자들이 저한테 써놓은 쪽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깨지겠다. 갔다 와야지. 자, 갔다 올게요. 맞아? 네. 무기 깨지면 큰일 납니다. 아. 자, 로딩 화면이 긴 거는 또 다시 한 번, 네 번 사과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 큰일 날 뻔했네. 자, 일단 스테프는 떨구고요. 일단 고쳐야죠 또. 자, 한번 인벤토리를 열고 비교를 하면서 또 아이템을 또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직을 27% 그 저항을 올려주는 거고, 67% 암호인데, 두 개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거는 안 팔고, 일단은, 피지컬 데미지가 많이 들어오니까 2층에서. 그러니까 이건 놔두고, 두죠, 일단 내가. 자, 그리고, 링이 지금, 이건 시야 밝혀, 40% 시야 밝혀주는 거고, 이거는 체력 8 올려주는 건데, 지금, 이게 덱스랑, 그 다음에, 저 진짜 좋은, 이거 진짜 좋은 링인데. 자, 아무튼요. 덱스를 올려주는 게 있는데, 덱스를 내리면 피가 좀, 회피율도 좀 떨어지고, 적중률도 좀 떨어집니다. 근데, 피를 워낙에 많이 올려주는 링이라, 일단은, 8을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올라요? 맥스가 80까지 올라가죠? 쭉 하고. 일단은 이걸 쓰겠습니다. 제가 뭐, 덱스가 이렇게 필요한 건 아니니까. 자, 요거는 땅에 떨궈서 팔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는 죄다 팔죠. 헬름은 뭐, 레오릭 헬름은 따라올 수가 없고, 도끼도 아직은, 저기 도살자 형님 도끼가 훨씬 좋아요. 자, 물약은 안 사도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자, 바로 내려가서 또 정리를 하죠. 걸음걸이가 이쁘죠? 그냥 뛰면 되지. 저렇게 아줌마 파워워킹을 하죠. 약수터 걸음걸이죠. 약수터 걸음걸이 아줌마 파워워킹. 자, 악마는 잡으면서 뛸 수는 없어요. 웃기죠?